전주교도소에서 외출을 나왔다가 잠적한 무기수 홍승만이 오늘 오후 경남 창녕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사회부의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예, 사회부입니다. 자, 잠적 9일째인데 홍승만이 창녕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후 4시 20분쯤 경남 창녕 산지리에 있는 성지산에서 홍승만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홍승만은 나무에 바지로 목을 맨 상태였고 교도관이 최초로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홍승만이 창녕의 한 사찰 인근에서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팀과 수색견을 투입해서 홍승만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자, 홍승만이 전국을 활보하면서 도피하면서 그래서 수사가 장기화될 거라고 우려가 됐었는데 양산으로 잠입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예, 홍승만의 최근 행적은 지난 24일 오전 울산 언양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모습까지 확인됐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울산과 인접한 양산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횡단보도에서 CCTV에 찍힌 모습이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습을 드러낸 곳이 양산 통도사 근처입니다. 25일 낮 1시쯤 통도사 법회에 참석하려던 78살 할머니 변모 씨가 길에 넘어지자 홍승만이 부축해준 건데요. 두 사람은 25일 오후 버스와 택시를 이용해 양산의 한 사찰로 이동했습니다. 이 사찰은 보살인 변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홍승만은 이곳에서 2박 3일 동안 지낸 뒤 지난 27일 오전 변할머니에게 등산을 가도 될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산을 올라간 뒤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 뒤로 홍승만이 돌아오지 않자 할머니의 가족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홍승만이 유서도 남겼다고 하던데 유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까? 예, 홍승만은 메모 3장과 현금 80만 원, 그리고 모자 등을 가방에 남기고 갔습니다. 메모에는 어머니와 형님 등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내용과 함께 펜팔로 사귄 여자친구의 이름을 거론하며 먼저 갑니다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 형식이었는데요. 경찰이 처음에는 도주를 계속하기 위한 연막작전으로 의심하기도 했지만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홍승만의 도주극은 9일째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황순욱 차장. 네네. 자, 지금 얘기를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며칠을 있다가 등산을 간다고 한 뒤에 지금 자살을 한 걸로 이렇게 네네. 지금 파악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17일에 전주교도소를 나와서 이제 4박 5일 일정으로 귀휴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가족들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20날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 여성이 그 6년 넘게 교도소에서 펜팔을 편지를 주고받던 여성인데 네. 형과 함께 이 여성을 찾아가서 혼인신고를 하겠다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 요청을 거절당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귀가해야 되는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 되기 바로 전날 거절을 받았고 그다음에 21일 이제 교도소로 돌아가야 되는 날 아침에 7시에 형네 집을 나와서 10분 거리에 있는 송파 사거리에서 택시를 타고 청량리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네. 이 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네. 1일 날 아침에 그러니까 전주교도소로 가야 될 날 부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고속버스 시내 터미널에서 이제 23일 날 CCTV에 이제 찍힌 모습도 이제 경찰이 확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5일 날 양산 통도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틀간 머물다가 등산을 가겠다고 27일 날 사라진 후에 이제 하산하지 않은 채 예. 이제 경찰이 갔을 때는 유서가 발견된 거죠. 그 유서에는 아까 취재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모두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그 펜팔을 주고받은 그 여성의 이름도 하면서 먼저 간다라는 예. 말과 함께 현금 80만 원을 이제 소지품과 함께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나름대로는 애틋한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던 모양인데 네. 결국에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됐습니다. 홍승만 도주 과정을 좀 보면은 전주에서 네. 17일 날 전주에서 나와서 송파에 예. 있는 형네 집으로 간 거죠. 네. 그 4박 5일의 일정을 마치기 바로 전날 안양에 있는 여성을 찾아간 겁니다. 네. 여성을 찾아가서 혼인신고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네. 이제 복귀해야 될 21일 날 아침 청량역에서 기차를 타고 네. 부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강원도로 거쳐서. 갔다가 예, 네. 거쳐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행적이 다 나오지 않았을 때의 지도인데요. 그다음에 23일 날 부산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CCTV에 모습이 이제 찍힌 모습이 아까 화면에서 본 그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산에서 창녕으로 들어간 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데 자, 일단은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됐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마음을 좀 졸였었어요. 네. 흉악범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무기징역 강도 살인죄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고 1996년도서부터 전주교도소에서 복역을 해오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흉악범이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지금 복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범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그렇죠. 모르죠. 부산 시내에서 또 태연하게 1박을 모텔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잡히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에 떨고 예. 굉장히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었죠. 전원책 변호사님. 예. 자, 일단 자살을 했는데 본인이 뭐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런데 뭐 추가될 형량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를 했을 때 이 도주죄를 적용해서 1년 이하의 징역 정도거든요. 근데 이 지금 당사자가 무기수니까 네. 1년 이하의 징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우리가 감옥에서 탈출을 할 때 시설을 파괴를 하고 아니면 2인 이상이 합동을 해서 탈옥을 하면 특수 도주죄가 되는데 이 경우는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뭐 시설 이런 게 없이 혼자서 그냥 돌아가지 않은 거니까요. 비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이하의 형이 추가가 될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이 죄수들 보면 감옥 생활을 하면 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공포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죠. 예. 자,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 홍승만의 도주 과정 저희가 자세히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